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4.3 문제입니다. 과거사 정리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의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뭔가 모를 이제 불안감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그렇고요. 중앙이나 우리 국회에서 바라보는 제주 4.3 요즘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4.3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간에 별 갈등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기존의 제주 도민들이 여야를 상관하지 않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보수적인 인사들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이게 뭐 4.3 폭동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합리적인 분들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4.3 추념식에 와주셨다라는 건그 지지자들, 그쪽 보수 지지자들한테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국가가 하나의 의견을 모은 사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라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나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가 기본 요소, 그러니까 교과서에 반드시 실려야 되는 부분에 해방 이후에 남북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 그 중에 일환이 이제 사삼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거를 빼버리는 이제 결정을 해서 교육감님이 실제로 국토, 아니, 죄송합니다. 실제로 교육부까지 방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한테도 되게 붕괴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이 열심히 힘을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4.3의 희생자 내지는 보상금 결정을 하는 4.3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에는 4.3이 무장폭동에 의한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모 변호사, 보수 변호사단체의 대표분이 임명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하나하나의 대통령의 뜻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법무부라든지 대법원은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같이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4.3 재심이 그동안 군사재판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을 했는데 일반 형사재판도 직권재심을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국회에서도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했더니 발끈하시면서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시더니 정말 최근에 일반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진행이 됐잖아요. 저는 믿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게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법안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안을 낸 상태고 또한 가지 이제 뭐 가족관계등록부를 좀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대법원에서 관련 예규를 냈고 시행령만 올해 상반기에 통과되면 됩니다. 시행령이 이미 나와 있는데 시행령도 지금 밀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통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호적 종종 번거로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만 유족이라고 인정이 되면 호적 종종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위원회에 이제 다른 인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부터 시작해서 인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보수적인 인사로 계속 바뀔 경우에 한분한 분들이 억울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입법부에서 딱 관장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중앙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이제 설 직전에 제주도의 사상 관련 단체들이 다 국회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저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했고 세미나도 열어서 이런 제주 도민들의 합의된 의사라는 점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인사가 계속 된다면 저는 법으로 이 4.3에 관련에 대해서 망언 4.3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분들의 인선을 아예 막는 자격 조건을 법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모든 거를 법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임명이 되신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선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는 4.3에 대해서 부인하고 뭐 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핏줄을 찾아가겠다는 이런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저는 선거 때 도와준 여러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4.3의 특수성, 상징성,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